한번 몽골부터 들어가 보지. 몽골 보면 징기스칸의 우리가 무덤을 찾아서 한번 헤매기도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바로 이 삼랑의 그 깃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뚝기 문화하고도 연결되고. 자, 들어가 볼까요? 황홀한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세계 최강 몽골집. 몽골의 통치자 칭기즈칸의 역사가 살아있는 오르도스를 찾아가 보자. 칭기즈칸은 자신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 칭기즈칸의 실제 무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동북쪽에 있는 헨티 산맥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 몽골 미사에 등장하는 부르칸 칼둔산이 바로 그곳이다. 현재 칭기즈칸 능으로 알려진 건물에는 칭기즈칸의 신의와 유물을 모시고 있다. 이 칭기즈칸의 능은 백색을 칠한 세 건물이 중앙과 동서로 연결되어 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세 갈래로 세워진 두끼 소륵덕을 볼 수 있는데 이 소륵덕의 중앙에는 일월이 있고 좌우 가닥에는 북두칠성이 있다. 두 소륵덕 사이에는 향로가 놓여 있다. 그 향로는 흔히 도깨비로 알고 있는 망양신 형상의 일곱 개의 다리로 받쳐져 있다. 향로 가장자리에는 장식물 일곱 개가 세워져 있다. 향로에는 아자, 만자, 사면 문양도 많이 새겨져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동방 정신문화의 핵심 코드인 삼신칠성을 상징한다. 칭기즈칸 능 앞쪽에는 칭기즈칸 어워가 있다. 어워는 하늘과 산수의 신령,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소도 성지다. 어워 정상에는 상투처럼 북두칠성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동탑이 세워져 있다. 어워 앞에는 보통 말뚝 3개와 칭기즈칸의 신마를 위한 황금 말뚝이 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백마 99마리를 여기에 메어놓고 그 말에서 짠 저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 제찬 행사는 1211년에 칭기즈칸이 99마리 백마의 저지로 하늘에 천재를 올린 데에서 비롯하였다. 백마의 흰 젖은 광명과 성결을 상징한다. 몽골의 전통 신앙에서는 모든 신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이고 그 밑에 99의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한다. 몽골 국가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의 황제로 등극할 때 흉노의 전통을 되살려 백색의 큰 두끼 한 개와 작은 두끼 여덟 개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다. 칭기즈칸은 3종의 두끼를 사용했다. 흑둑 즉 하빌 소륵덕, 백둑 즉 사간 소륵덕, 화둑 즉 아랍격 소륵덕이다. 두끼는 천상과 지상의 신들을 아우르는 몽골 총신지의 주요 부분이다. 3단으로 된 하빌 소륵덕 지혜단은 청나라 시기 북경 천단의 3단 원구단과 흡사하다. 이 3단 지혜단의 원형은 5500년 전 홍선 문화의 유적인 우허량의 둥근 3단 지혜단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칭기즈칸 능의 3종 두끼와 지혜단은 환국 배달 단군조선의 삼신 소도를 연상시킨다. 칭기즈칸이 대몽골 제국의 황제로 등극할 때 흉노의 전통을 되살려 백색 큰 두끼 한 개와 작은 두끼 여덟 개의 소륵덕을 세운 것인데 이는 칭기즈칸이 무적의 전쟁신으로 상징되는 치우 천황에게 제사 지내고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임을 뜻한다. 칭기즈칸의 가문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세 개의 깃털이 달린 조우관을 썼다. 강소성 서주 지역에서는 원나라 때의 투구가 출토되었는데 투구 앞쪽 위에 화살 세 개를 새긴 장식물을 달았다. 오늘날에도 몽골 공화국에서는 평소에 흰색 두끼 9개를 중앙 정부 청사 안에 모신다.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으면 말탄 군인들이 먼저 두끼를 행사장에 모신다. 대통령이 나와서 두끼에 절을 하면 행사가 시작된다. 치우 천황을 모시는 두끼를 일명 치우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전쟁의 신인 치우 천황께 둑제를 지내왔다. 서울의 뚝섬에 치우 천황의 사당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전승을 기원하며 둑제를 지냈다고 한다. 단군세기에 의하면 3세 가륵단군 때 열양육살 삭정을 흉노왕에 봉하였다. 또 4대 오사구 단군 때는 아우 오사다를 몽골이 한에 봉하였다.
따라서 단군 조선의 전통을 이은 흉노와 몽골이 쓴 둑기 9개는 한국 배달국 단군 조선 이래 동방 모든 족속의 통칭인 구환의 천자 문화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담은 몽골 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몽골 대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을 고구려 발해의 후예라 주장한다. 칭기즈칸은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역사정신을 간직하며 구환일통을 꿈꾸었던 삼랑, 천황랑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몽골을 가서 어월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 그것이 이제 그 소도 제천단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그 소떼 문화 이런 지금 그 삼랑의 그 삼신 신성한 삼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로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몽골과 주변 대륙을 함께 우리 도생들하고 역사 답사 가면서 이 몽골은 뭐 우리 뭐 작은 집이다. 문화의 그 작은 집인데